오픈AC 플랫폼의 기반 사업, 그러니까 이전 사업은 OLPC예요. OLPC에서 조장되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승하는 것이 OpenAC 플랫폼에 있는 코어 모듈. 코어 모듈 중에서 교육 부분, 그렇죠? 스쿨 부분이 D53인가? 이 정도죠. 이거죠? 오픈랩입니다. 그 오픈랩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뭐 우리 여기서 독자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OLPC라고 하는 MIT 프로젝트, 그죠? 그걸 그때 제시되었던 어떤 이념과 방법론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태블릿 PC도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OLPC 2 버전으로서 한번 또 마찬가지 오픈소스로 제시되었던 그러한 태블릿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OLPC 태블릿들은 이렇게 모양들이, 이게 1세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제시되었던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2008년, 9년대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이런 태블릿 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그 사이 또 많은 기술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오픈랩에서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태블릿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태블릿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특징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제 한국의 경우만 상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이름은 오픈탭입니다. OLPC랑은 좀 다르니까 이름은 오픈탭이라고 붙였어요. 오픈탭은 태블릿 포 오픈랩스입니다. 그죠? 오픈탭. 그래서 한국에서 필요한 수량이 대략 1,100만 대 정도. 그죠? 그리고 와이파이나 라이파이 커뮤니케이션. 라이파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고 안 들어보신 분은 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눅스입니다. 기본적으로 iOS도 아니고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리눅스 버전인데, 요 리눅스 버전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또는 or 크로니움 버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크로니움 역시도 뭐 리눅스의 딜리버티브, 그러니까 어떤 파생이죠. 그리고 스타일러스 페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오픈랩이라든가 루아, VS 코드, 그죠? 포 리눅스, 깃 리파지토리나 오픈닥스 같은. 오픈닥스로 하는 것은 오픈오피스의 웹 버전입니다. 오픈오피스의 웹 버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픈오피스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깔려있는 것들이 이 오픈에시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표준화폐, 표준은행, 표준증권거래소, 그죠? 그리고 정부 모듈, 시청 뭐 읍면 동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읍면 동사무소를 기존에는 지금 사람들이 뭐 등초본 발급하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그걸 요 태블릿 속에 다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읍면 동사무소만 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입법기관인 국회 라든가 혹은 사법기관인 법원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켓 모듈입니다. 마켓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마켓들이라고 그러면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11번가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그리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것도 있고, 편의점 GS도 있고, 또 CU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켓들이죠, 그죠? 그러한 마켓들이 얘기들 합니다. 도대체 CU나 GS 같은 편의점이 이 태블릿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거 다 설명을 드립니다. 코어 모듈, 마켓 모듈이 따로 있죠. 요 마켓 모듈 편에서 CU와 같은 편의점,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11번가나 쿠팡 같은 티켓몬, 뭐 티몬이죠. 티몬 같은 그러한 온라인 이커머스 시스템이 어떻게 이 오픈에시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또한
이렇게 태블릿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다 코딩 과정을 5월부터 이어지는 코딩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수량들을 보면은 일단 프레스테그는 이렇게 돼요. 유치원은 $100 정도 코스트를 잡고 있고 초등학교는 $200 기계 단말기 가격입니다. 단말기 가격. 중고등학교는 300, 대학은 400. 점점점 늘어 나이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활용 정도가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는 다 코딩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을 배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되려나요? 태블릿을 배포하는 목적, 왜 태블릿을 이런 거 배포를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오픈탭이라고 하는 거. 첫째는 코딩 방법을 배우는 거죠. 러닝 앤더 팟. 그리고 배운 다음에 코딩에 참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코딩인가요?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에시 플랫폼.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미래의 세대, 미래 세대들은 자기가 쓰는 돈, 그죠? 자기가 쓰는 돈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Can see the source code of their money. 자기가 쓰는 돈의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다. 거예요. 이게 OpenTap, OpenHash 플랫폼을 코딩에 참여하는 코딩을 배우고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얻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hey can see the code of their government. 그들의 정부의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돈의 소스 코드를 본다. 정부의 소스 코드를 본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래 세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미래 세대와 우리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를 본다는 게, 정부의 소스 코드를 본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또는 the code of the court, 법원, 법원의 판단, 법원 판결의 코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 또 볼 수 있는 코드가 뭔가요? The code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코드를, 헌법을 코드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도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표현한 소스 코드는 아직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이 세대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소스 코드로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시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기관의 소스코드를 본 적도 없고 시청이나 도청을 코딩 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그리고 화폐도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지폐와 주화를 쓰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숫자들을 썼지 화폐 그 자체를 우리가 코드해본 적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나타나면서 감은 좀 잡고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걸 통해서 화폐가 이렇게 암호 형식으로 디지털로도 구현이 되는구나 하는 감을 잡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화폐가 아니에요. 그거는 증표죠, 증표. 토큰입니다. 아직까지 화폐는 안 나왔어요. 화폐는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최초로 제시를 합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무력, 폭력,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이 뒷받침되는 어떤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수단이죠. 그게 화폐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이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품권이나 혹은 뭐 카지노의 칩이나 혹은 뭐 토큰이거나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화폐는 오픈에시 플랫폼이 나오고 그 화폐의 소스 코드를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태블릿들이 배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자들은 이 태블릿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의 정부의 코드를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입법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투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코드들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오픈소스입니다. 리눅스와 같은 크로니엄도 마찬가지 오픈소스고 리눅스도 오픈소스입니다. 요 두 가지를 아마 조합해서 쓰게 될 겁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민트라고 하는 버전을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략 US달러로 치면은 밀리언이니까 25억 달러 되겠고 한국으로 치면은 환율을 1100원 정도로 환산했을 때 2조 7500억 정도 됩니다. 2조 7500억 정도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은 단말기일 뿐입니다. 단말기일 뿐이고 핵심은 웹에 있죠. 웹에 있고 그 웹은 오픈 해시 플랫폼이죠. 그죠? 오픈 해시 플랫폼을 통해서 코딩을 배우고 또 코딩하는 방법, 코딩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시청과 도청과 법원과 국회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고 이것이 10년 전에 OLPC 프로젝트에 비해서 현저히 향상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그럼 2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시장과 펜션에서 50%씩 하는 거예요. 연기금에서 50%를 조달하고 1조 3천억 정도는 연기금 그리고 50%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1조 3천억 정도는 채권 발행을 하는 거죠. 연금 국민연금에서 20%니까 3천억 정도 교원연기금에서 1,500, 군인연기금 1,500, 그리고 공무원연기금에서도 또 1,500, 그죠? 공무원연금이죠,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채권을 통해서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조달하게 되면 이 금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금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만들어서 뭐예요? 이걸 이제 학습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일단은 배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사용료 형식으로 한 달에 유치원 같은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연한을 5년으로 보는 거예요. 5년을 10년 동안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아니죠. 현가계산, 현가계산은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가 되는데 이걸 현가계산하게 되면은 2만원 한 달에 2천원 정도 부담하면 되겠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2-3천원 부담하고 초등학교는 4-5천원 매월 그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7-8천원, 대학에서는 만원 정도, 월 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은 여기 있는 요 기금을 다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5년 동안에 걸쳐서 다 상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죠. 유치원생 같은 경우도 2-3천원이, 한 달 2-3천원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제 와이파이와 라이파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요 커뮤니케이션 파트는 또 별도의 어펜덱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